방송국이야, 지상파 큰. 어. 거기를 라디오 하러 가는데 입구에 시끌벅적한 거야. 막 임원들이 나와서 서 있어. 어. 양복 입은 사람들. 좀 뭐라 그랬더니 아 오늘 음악 프로그램에 보아가 출연한다 그래서 임원들이 감사 인사하러 내려와 있다. 근데 와 보아야. 부사장, 뭐 부사장, 예능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보아가 차에서 딱 내리는데 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감사하다.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. 보아 진짜 멋있어요. 꼭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를 리스펙한다기보다 가수끼리도 우리가 서로의 커리어를 보잖아. 그러니까 그냥 아 얘는 멋진 길을 걸어왔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친해져 보기도 쉽고 왜냐면 한 번도 뭐 겹친 적이 없으니까. 이게 간단해. 지민이한테는 그냥 복잡하잖아. 그냥 왜 설명해야 돼. 그냥 보아잖아. 아까 말한 보아잖아. 보아잖아 다 되잖아. 네 글자로. 그러면 보아는 그러면 시경이 왜 시경이 한다는 보아 입장에서는 뭐야 너는 그냥 시경이잖아. 뭐지?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오빠한테 이 얘기를 듣고 좀 민망했던 게 난 기자회견 때 우리가 뭐 보아 씨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하는데 제가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옆에 시경이가 있더라고. 그래서 저는 시경 오빠 한 달 살았어요. 근데 기사가 너무 많이 난 거야. 지금 농담처럼 하는 얘긴데. 근데 또 오빠는 그 얘기가 되게 감동이었나 보지? 넌 감동이었어. 넌 감동이었어 진짜. 넌 감동이었어. 그래서 아주 오늘 시원시원하게. 백사이다 백사이다. 오늘 아주 안 먹구나. 선생님의 피드백이 좋았네. 방금 딸 되겠어 오늘. 아, 난 사실 미담하는 거 잘 못해.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. 그렇지. 그래서 지금 너무 뚜렷하게 그럼,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아. 너 그래도 돼. 넌 보아니까. 그럼 보아는 시경이 형이랑 보코하고 그러면서 좀 잘 맞아? 나는 되게 좀... 잘 맞아. 처음보다 훨씬 더 보아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해?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, 시경이랑. 근데 시경이는 약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커. 어떤 거야? 확인받고 확인받고 확인받는지? 이제 이런 거 같아. 이렇게 보게 되면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잖아. 뭐 희철이랑 나랑 연락처가 있고. 그치, 그치. 근데 난 희철이 되게 좋아하고 만남 항상 너무 반갑지만 우리가 지금 친한가?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을 하게 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아, 약간 칭얼대는 스타일이었구나. 친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는 나는 시경이랑 진짜 친해. 가장 친한 코치가 누구예요?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성발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?